얼마 전 상주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할머니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10시간 이상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경찰의 기지로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112로 실종 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어르신이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실종자는 90대 여성으로 3급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가족분들이 되게 애타게 가족을 찾는 모습이 보였고, 안 들어오시는 분의 인적사항, 그리고 인상착의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저희가 조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실종자의 평소 동선을 포함해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쉽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수색의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실종자가 외부로 나간 정황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곧바로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선 결과 신고 2시간 만인 밤 12시쯤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시간은 자그마치 10시간. 실종자는 약간의 불안 증세를 보이지만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에 요청을 해서 성모병원으로 병원으로 인계까지 하고 할머니께서 우선 지금은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고장이나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실종과 관련해 약간의 우려나 의심만 생기더라도 주저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찾기보다는 경찰과 소방이 이 일에 투입되는 만큼 조금 더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